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코스피 지수 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1월 달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특징이 글로벌하게 주목할 수 있는 이벤트에 주가가 연동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점에서 다음 주 있을 삼성전자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발표를 노린 관련주 관심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론 소개에 앞서서 최근 시장 상황 및 전망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1월 초반 전반적인 조정 흐름을 보였던 시장 흐름은 미국과 국내 시장의 차별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차별화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가장 조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은 코스피로서 연초 기록한 고점 대비 어제까지 5%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장중 79,900원대까지 기록한 이후 어제 장중에는 72,000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정 구간이 크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12월 CPI 발표를 끝으로 당분간은 매크로 변수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어 3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이슈가 수면 아래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막판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들이 1월 들어 어제까지 코스피에서는 2.7조 원 순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417억 원 순매수 중으로 수급이 아직은 야공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난주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바이오 주도 종목을 숨고르기 구간에서 저점 매수하는 것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최근 빠르게 순환매성으로 상승하고 있는 테마 순환매에 동참하신다면 수익률 확보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이벤트를 이용한 매매 전략 수입도 유효한데 올해 CES2024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과 같은 국제적인 이벤트에서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제재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다음 주에 있을 AI 스마트폰인 삼성 갤럭시 S24 발표에도 주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스마트폰 시장은 2년간의 큰 역성장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판매량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스마트폰 교체에 있어 가장 큰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AI 모델이 탑재된 신규 폰으로의 교체가 될 것으로 기대 가능해 의외로 갤 S24 초기 흔행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 회사들도 앞다투어 AI폰을 발표하고 있어서 전체 스마트폰 판매 성장을 매우 가시성이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갤 S24 관련 부품주에 대한 단기 관심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 온디바이스 AI 측 관련 팹리스 또는 디자인하우스 종목도 관심권에 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휴대폰에 관심을 가질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관심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물론 삼성전기 이외에 다른 부품주들이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접근도 가능하기에 삼성전기를 관심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삼성전기는 올해 CES2024의 주요 이슈였던 AI와 자율주행 대중화에 관련한 실질적인 사업 연관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4분기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지만 올해 1분기부터 이익성장세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력인 MLCC 관련해 스마트폰 판매 회복에 따른 매출 회복이 기대되고 특히 올해 갤럭시 S24가 클라우드 AI와 온디바이스 A가 접목된 하이브리드 AI폰으로 출시되면서 전작 대비 약 22% 증가한 연간 3,600만 대 판매가 예상됨에 따라서 주요 부품사인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 회복 이후에는 온디바이스 AI 관련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2 버전이 올해 하반기 발매 예정으로서 이는 침체되었던 PC 시장에서의 교체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전반적인 IT 부품사들은 올해부터 구조적인 성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익 전망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매년 30% 수준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꾸준하게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삼성전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온 디바이스 휴대폰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